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보십시오. 한 11층? 12층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12,000세대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예인보다 더 재미있는 부동산 전문가.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방과 함께하는 부다방 TV. 안녕하세요. 부다방 TV 진행자 김인만입니다. 핫한 부동산 현장 속으로 달려가는 생생 현장 스케치 둔촌 주공편 2부 시간인데요. 뒤에 플랜카드 보이시나요? 아까 유치권 시공단 측에서 붙인 유치권도 봤고요. 이거는 아마 건설 노조 민노총에서 붙였는데 무책임한 공사 중지 중단하다 의견이 팽팽합니다. 지금 양측 의견이 어떻게 되냐면요, 공정률이 52%에서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서로 의견이 팽팽한데 노조 집행부, 새로운 노조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무슨 하자가 있냐라고 하면 공사비 검증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연대 보증, 개인 서명이 빠졌다라는 절차상 문제를 삼아서 계약 해지, 이게 증액 계약은 무효, 계약 해지에 들어가고 있고요. 시공단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연대 보증 의무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증액 금증은 총회 전에 먼저 했고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연대 보증도 이게 시공 그 조합 측이 해산이 됐을 때를 위해서 받는 거지 법적 강제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으면 좀 재밌게라도 쳐다볼 텐데 이거는 너무 심각해요. 조합원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서울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웃고 즐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서울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서울시도 답답합니다. 입주 물량이 필요한데 입주 물량이 부족하거든요. 서울시도 중재에 들어갔죠. 서울시와 강동구도 중재에 들어갔는데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이제 중재자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총 3명을 투입을 했는데요. 그 제일 엔지니어링 부회장하고 변호사하고 시공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조합하고 시공단 측은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무산됐지. 왜? 이게 뭐 50억도 아니고요. 5,220억 증액 계약을 두고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서로 줄다리기를 하니까 어지간히 중재해가지고는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중재에 실패했고요. 결국에는 시공단 측에서는 전격적으로 공사 중단!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고요. 유치권 행사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돈 줄 때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거든요.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고 조합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해서 증액 계약은 무효 총회를 했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공사 중단하면 시공단 계약 해지시켜버리겠다. 너희들 하지마! 라고 해서 지금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주 물량을 한번 보면은요. 그래프 보이시죠? 2020년도에 서울시 입주 물량이요. 49,525가구. 굉장히 많았죠. 2021년에 32,689가구. 2022년에 21,280가구. 2023년에 23,440가구인데, 둔촌주공 12,000세대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3년 입주 물량이 엄청난 펑크가 생기는 거죠. 지금 서울시도 굉장한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서울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다시 들썩이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사 중단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공사 중단이 됐고요. 일은 벌어졌습니다. 중재도 실패했고요. 자, 이제 피해가 어떤 누가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피해 규모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시공단, 건설회사 측 피해 규모를 한번 보면은요. 건설회사도 좋지 않습니다. 피해가 커요. 왜? 일반 분양에 실패하면서 2년 동안 돈을 못 받고 외상으로 공사를 했거든요. 건설 시공단 측에서는 2조 5천억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상세 내역을 달라라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2조 5천억을 만약에 투입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돈은 못 받았어. 그 이자만 해도 돈이 얼마냐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지체 보상금이 들어갑니다. 지체 보상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공사 중단에 들어가면 아마 한 1,600억 정도 지체 보상금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공단 측에서는 1,600억 정도 지체 보상금이 예상이 되고요. 조합 측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대출을 얼마나 받았냐면 이주비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주비 대출이 1조 8천억을 받았고요. 사업비 대출을 7천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자만요. 1년에 800억.
한 달에 67억 정도 이자가 계속 나가는 거야, 조합 측에서. 물론 뭐 조합장이 직접 내진 않지. 조합분들이 내야 될 돈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금 이자가 계속 나가는데, 이자만 내면은 그나마 다행이야. 문제는 뭐냐면은요, 올 7월이나 8월 되면 이 집이 대출해준 금융회사들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사업장 같으면 만기 연장을 해줄 텐데, 공사가 중단이 되고 지금 부실 사업장이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대출금을 회수한다, 우리 만기 연장 안 해줄래? 회수하겠다라고 하면 조합원들은요, 평균 이주비 한 3억 정도 받았거든요. 일시 상환해야 돼. 어떡할 거야? 난리가 난 거지. 결국에는 조합원들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하죠. 이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보십시오. 한 11층? 12층 정도 올라갔는 것 같은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12,000세대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인건비도 올랐죠. 원자재 값도 올랐죠. 뭐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상황에서 5,220억 아끼려다가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요, 결국에는 조합이 불리합니다. 시간이 끌면 끌수록 우리 꼬마 빌딩도 건축할 때요, 그 공사업체 있잖아요, 계약하고 나면 건물주, 건축주들이 어리되거든요. 시간이 끌면 끌수록 불리합니다. 이게 부실사업장이 되고요, 철근 또 노후화가 되고요,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제 생각이라면 5,220억 증액계약 인정하고요, 빨리 공사를 하고 오히려 고급화, 좀 더 고급화에 신경 써달라.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빨리 좋은 명품 아파트를 개발해달라, 건축해달라고 오히려 더 요구를 할 것 같고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통해서 이전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서 뭐 소송을 해서 어떤 뭐 결과를 도출하면 되는 거지, 이게 극단적으로 공사 중단 사태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조합원들도 피해고요, 두 번째 피해자는 서울 시민들,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이게 된다면 제3의 피해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와 정부, 조합, 시공단 측이 머리를 맞대고요. 일반 분양가도 저는 좀 합리적으로 지금 한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한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500은 좀 너무한 것 같고요. 한 4,000만 원 이상, 4,500이나 한 5,000만 원 정도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빠르게 서로 원만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세요. 앞에 올림픽 기자선수촌 아파트가 있잖아요. 길 건너편에 빨리빨리 지어가지고요, 우리 모두를 위한 아파트가 되도록 서울시 조합 시공단 측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